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이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가는 주간 기준으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백신 기업들 간의 이슈가 좀 달리 했는데요. 이 CDC 측에서는 존슨앤존슨의 백신보다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권고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백신에서 혈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 젊은 여성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CDC의 권고가 존슨앤존슨의 신뢰에 타격을 줬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무려 3%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지만요.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224억 3천만 달러였지만요. 실질적으로는 234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의 성장 흐름을 이뤄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50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난주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너럴 모터스의 뉴스인데요.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5%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GM의 자율주행 부분의 자회사인 크루즈의 CEO가 돌연 사임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댄 암만 CEO가 불화로 퇴사를 했다라는 추측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사임 소식을 전하면서 형식적인 칭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의 사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알츠하이머 관련 치료제 관련 뉴스입니다.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유럽으로부터 승인을 거절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적인 호전사의 연관성 근거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유럽 측에서는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에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뉴스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바이오젠뿐만이 아니라 일라이 릴리의 주가도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 많습니다. 오늘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